후드 유두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궁금해요. 네. 후드 유두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마귀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작은 경부암에서 생기는 바이러스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그거 6형하고 11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바이러스가 후드나 이런 데 침투해서 뒤에 이제 종양을 만드는 거죠. 사마귀 같은. 근데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들은 이렇게 조금씩 크다가 많은데요. 근데 후드에 생기는 사마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퍼져나가죠. 급격하게 퍼져나가면서 이게 자라니까 여기는 숨 쉬는 거를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떼어내도 금방금방 또 자라 또 재발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걸린다. 보통 이제 어린애들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께서 감염이 되는데요. 엄마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단 태어나면서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흡입이 되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왜냐면 엄마 자궁에서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근데 나오면서 흡입이 돼서 그 바이러스가 아기의 후두, 왜냐면 숨을 쉴 때 그때 들어가면서 성대에 안착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두종이라는 종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기 소아 아기의 유두종은 대부분 엄마한테서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엄마의 산모 건강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가들, 러시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동구권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소아들이 유두종을 그러니까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요. 완치는 될 수 있나요? 완치는 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죠. 완치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안 그러면 아기도 목소리도 잃고 숨도 못 쉬고 결국엔 사망이 이르니까 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완치를 시키는 과정이 어려운 게 이게 숨쉬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그 다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기능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말하고 숨쉬는 거나 먹는 거 기능을 보존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뭐 닭도 뛰어내면요 뭐 마취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능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재발도 잘 되고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를 아예 막아버리는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정말 사망하는 경우. 아 그러면 진짜 목 질환이 생명하고 연결된다는 게 바로 이런 질환을 말했어요. 이게 보통 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타고 내려가면서 폐나 이런 데까지 다 퍼지면서 막는 경우도 생겨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나 이런 동구권이나 이런 소연방에서는 그런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숨이 막히면 그거만 뜯어내. 숨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스물 몇 번, 서른 몇 번씩 수술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퍼지기는 다 퍼져 있고 결국엔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 문제가 돼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때 뜯어내도 또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한 번 수술로 완치는 안 되는 네. 저희들도 보면 보통 소아들 왔을 때 평균적으로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수술을 하게 돼요.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럼 자라나오는 게 보이니까 자라나오는 게 보이면 그때 또 그거를 또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 나가는 거죠. 대신 이제 후두의 기능들을 살려나가면서 성대나 목소리나 호흡하는 기능을 살리면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